서울의 아파트 값에 대해서 이런 물량들도 쌓이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전망들이 엇갈려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더 뚜렷하게 생각들이 좀 다르게 반응하는 것 같죠.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,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양극화가 지금 심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. 서울 안에서도 주택가격의 변화가 크고요. 또 지방권하고는 더더욱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지금 서울 안에서도 보면은 서초구는 28억, 그 다음에 도봉구는 6억, 뭐 이런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가격의 차이가. 집값이 3년 동안 4.6배가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양극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, 자,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서울에 대한 그 그래프입니다. 그냥 전반적인 그 추이를 그 나타내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, 지난달 그 기간들 뭐 대비를 해 봤을 때는 한 달 만에 1.27% 상승한 거고요. 한 달 기간입니다. 그리고 요 이제 수도권,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0.75%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. 지금 그 지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.07% 정도 오히려 그 떨어진 상황. 여기가 이제 0%잖아요. 좀 떨어진 상황. 0% 대비했을 때 뭐 1월 달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이긴 한데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뭐 수도권 같은 경우도 요 정도. 그리고 지금 요 격차를 보시면은 1월 달 대비했을 때 8월 달까지는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겠죠. 요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들 빨리 해결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, 요런 부분들이 지금 규제가 강화가 지금 되면서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요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들을 끼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중공업 미분양, 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냐라고 하면, 2024년 1월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거든요. 중공업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인데,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,900건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. 그리고 2024년 1월은 뭐 한 2,400건 누적된 물량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요 문제들이 점점 심각할 수 있겠죠. 지금 중공업 미분양들 보면은 7월 달은 뭐 13,100건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. 그리고 2024년 1월 달 보면은 9,115건 중공업 미분양입니다. 악성입니다. 악성. 이런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. 지금 전국에 보면은 지금 중공업 미분양이 한 16,000건 정도 되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. 이런 중공업 미분양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웬만하면은 해소가 되지 않는, 왜냐면은 뭐 분양가를 할인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미분양을 해소하려고 노력들을 하거든요. 그런 것들이 잘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중공업 미분양, 요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뭐 문제점까지 하면서 이 양극화에 대한 그 문제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. 지금 지방권에 대한 그 요런 문제들은 또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냐면, 지금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아이파크 있죠. 그 해운대에 있는 그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가격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한 9억 8천만 원 정도 됐던 게 7억 6천만 원 정도. 3년 대비했을 때 이렇게 떨어진다. 3년 그 기간들 7, 8월 대비했을 때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. 그때 대비했을 때. 그리고 2021년 대비했을 때 여름, 2024년은 또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 범어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서울에 있는 곳만 멀쩡하냐라고 봤을 때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. 2021년, 2024년 대비했을 때 14억 1천만 원 정도 약 했던 게 12억 8천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. 근데 지금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는 그 2021년 대비했을 때 2023년은 38억 4천에서
51억으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. 84제곱미터로 불리우는 그런 문제, 그런 가격들. 그러니까 실거래에 대한 그 가격들도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, 악성 미분양도 지방에 많이 쌓이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. 그리고 맨 앞에 우리가 그래프에서 봤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서로 간에 가격에 대한 그 격차,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,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상황과 지금 부동산 시장 이 양극화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뭐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 뭐 이슈들이 있죠. 이런 영향들이 끼치고 있습니다. 지금 상구하고 인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방과 서울의 외곽 아파트들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. 여기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강남은 더 과열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분양 해소에는 좀 일정 부분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금리 인하가 만약에 되게 된다면 어떤 그 상황들이 연출이 될수 있냐라고 보면 매수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. 특히나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인기 지역들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들, 그런 가능성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. 그리고 뭐 대출에 대한 규제나 병행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요 그 분산될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성들이 제기가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0.5% 정도의 그 어떤 그 차별을 두는 게 이런 현상에서 좀 나타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이제 아파트 청약시장에 대한 그 양극화, 강남권 같은 경우는 수백 대1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그 양극화를 보게 되면 지방의 악성 미분양들은 증가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,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. 이런 것들을 이제 청약시장 안에서의 그 양극화,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. 그래서 세제 혜택하고 금융지원들,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지방과 청약시장에 대한 그 활성화,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. 정책적으로 대안들이나 뭐 방안들,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보면은 외곽에 대한 그 미분양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 인프라들 뭐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하면서 분양성을 좀 올리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편의성과 지역 발전들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수 있다. 그래서 지방의 메가시티 형성이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안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뭐좀 예상을 하고 좀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. 그럼 투자적인 관점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냐? 그거는 뭐 이제 시장의 흐름인 거고 투자에 대한 그 전략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강남 3구라든지 인기 지역들 중심으로 투자들을 하는 것도 좋은 투자의 전략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강남 3구나 인기 지역이라고 보면 뭐 마영성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에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.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을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좀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겠죠. 근데 하면서 좀 미리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추가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도시, 요 수도권에 있는 외곽, 요 지역의 미분양 투자. 미분양 투자들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미분양이 시장 환경이 안 좋아서 미분양이 나는 경우가 있고 상품 자체가 안 좋아서 미분양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. 중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상품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직 그 회복세가 없다 보니까 이런 지방 도시에 미분양 나는 곳들이거든요. 그런 곳들은 좀 미분양을 매입을 하는 것도 좋다. 그래서 가격도 할인이 되거나 어떤 투자에 대해서 했을 때 많은 그런 뭐 혜택들 제공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뭐 계약 조건을 좀 변경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잘 활용을 한다면 뭐 수익률도 좋을 수 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양에 대한 물량들이 너무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좀 주의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판단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. 그런 것들 좀 어렵다 하면은 뭐 대면 신청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판단하는데 좀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
공동투자나 소형 아파트 뭐 이런 부분들도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투자를 하실 때는 어떻게 지분을 나눌 건지, 그리고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할 건지, 그런 것들도 리스크를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. 또 수익형 부동산으로 평가를 받는 소형 평수, 그다음 수익형 부동산, 소형 주택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는데, 과도한 대출을 피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좀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한다든지,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해보시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 그 상품인지, 아니면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할 상품인지, 그런 투자를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방이나 수도권의 그 외곽 장기 투자, 인프라가 들어온다든지 세제 혜택들 들어오는 지역들, 그리고 정책적으로 아마 지원들도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. 그런 것들에 지방이나 수도권, 그리고 수도권 외곽 이런 것들 장기 투자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. 대신 현금 흐름들 잘 파악하시고, 그다음에 임대 수익이나 임대 수익률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서울하고 수도권의 중심들,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임대 수익률이 낮거든요.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익에 대한 그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떨어질 수 있는데,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률을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. 그래서 서울보다도 한2% 정도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. 그리고 금리가 인하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그 아마 단기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. 인하 시점들을 미리 대비를 해서 활용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인기 지역의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도 투자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규제가 되는 지역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그뭐 이제 시장 가격들,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매각 후에 다시 주택을 매수하는 이런 사람들만 이제 대출에 대한 그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부분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좀 반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, 이런 것들은 리스크하고 뭐 이제 투자에 대한 그 포인트, 이런 것들은 잘 보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그 대응들 뭐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상담들을 좀 신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